예,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에는 그 코드 스케일의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처음으로 그 1도에서 그 샵11 텐션을 사용할 경우 일단 그 1도는 이오니언 스케일을 쓰고 그 4도는 어보이드 노트였잖아요. 일단 샵11을 추가해가지고 코드를 구성해 보면은 3, 5, 7, 9, 11, 샵11, 9에 샵11 이렇게 되겠죠. 이거를 스케일로 그 다시 펼쳐보면은 레가 빠졌네요. 이렇게 4도에다가 샵을 붙이게 되죠. 이렇게 그 이오니언 스케일에 그 4도만 반음이 올라간 거는 그 어디서 많이 본 거죠? 리디안 스케일. 그래가지고 그 1도에 그샵 11을 쓸 경우에는 예, 리디안 스케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3도에서 라인 텐션을 사용할 경우, 자, 이거랑 비슷한 경우로 그 7도에서도 그 라인 텐션을 사용할 경우, 그 3도랑 7도의 경우는 그 2도가 단위도라 가지고 어보이드 노트라서 그 구도 라인 텐션이 없잖아요. 일단 두 번째 거그 3도를 라인 텐션을 넣어 가지고 코드를 다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1도 여기서 이렇게 라인 텐션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겠죠. 얘도 역시 얘가 라인 텐션이 되겠죠. 이렇게 그 3도에서 라인 텐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도리안 스케일을 사용합니다. 원래 3도는 그 프리지안 스케일을 사용했었잖아요. 근데 그 3도에서 라인 텐션을 사용할 경우 도리안 스케일을 사용한다는 거. 자, 그 다음에 7도에서 라인 텐션을 사용할 경우. 자, 역시 그 코드를 다시 구성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. 이거를 그 스케일로 펼쳐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 7도에서 9 텐션을 사용할 경우의 스케일은 그 얼터드 스케일이라고 얼터드 도리안 스케일 정하겠습니다. 그 얼터드 도리안 스케일이라고 부르고요. 그
원래 7도가 그 로크리안 스케일을 사용하잖아요. 근데 로크리안 스케일에서 그 9도가 추가됐다고 해가지고 그 로크리안 나인스 스케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1도를 그 1도를 제외한 그 메이저 세븐스 코드들이 있잖아요. 일단 그 다이아토닉에서는 1도랑 4도가 메이저 세븐 코드니까 4도가 있겠고 그 외에 도미넌트 그 코드에 속하지 않은 애들을 쭉 적어보면은 그다음에 7도 플랫이 있겠죠. 이렇게 얘네들은 그 이오니언 스케일이 아니고 리디안 스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. 그 리디안은 그 이오니안 스케일에서 4도가 올라간 거잖아요. 네, 그런데 그이 코드들의 경우에는 그 리디안 스케일이랑 그 공통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 3도랑 6도 마이너스 7 3도랑 그 6도 마이너스 7 이외의 마이너스 7들 있잖아요. 그 이외의 마이너스 7들이랑 아니면 또는 그 2, 5 진행 이2-5 진행을 형성하는 그 마이너스 7 코드 얘네들의 경우에는 도리안 스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. 다시 정리해 보면은 그 3도랑 6도 이외의 마이너스 7 3도랑 6도 이외 마이너스 7은 그 자, 이렇게 있거든요. 요거 뭐 코드 이름으로 써보자면은 E플랫 마이너스 7이랑 F샵 마이너스 7이랑 이렇게 있거든요. 자, 얘네들이랑 그, 2-5 진행을 형성하는 그, 마이너스 7 코드. 예, 그, 2도 마이너스 7을 말하는 거겠죠. 얘네들은 도리안 스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. 뭐, 간단하게 코드 진행을 써보자면은, 이렇게 코드 진행이 있다면은 자, 얘네들 전부 다그 4도 간격이잖아요. 그러니까 2-5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도리안 스케일을 사용해 준다는 거. 자, 얘도 역시 도리안 스케일을 사용하게 되겠죠. 2-5 진행이 되니까. 이렇게 그 코드 스케일의 그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